다시다의 시작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제1재당에서 만들던 미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일본의 아지노모토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합니다. 기술력과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는 미풍을 미원이 보고만 있었을까요? 미풍이 고급 스웨터를 경품으로 내걸자 미원은 빈봉지 5장을 순금 반지로 교환해주는 행사로 맞불을 놓고 영업사원들끼리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미원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제1재당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조미료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. 기존의 발효 조미료에 쇠고기, 생선, 양파 등 천연 원료를 섞어서 보다 한국적이면서 더 맛있는 비율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. 천연 재료가 80%라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살균 단계를 거쳤다는 점이 기존의 발효 조미료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요. 제1재당 장금이들의 혀를 깎는 노력으로 1975년 다시다!